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in 소개서죠. In today's 소유교 오늘날의 society 사회 속에서 끊어주시고 자, inheriting 물려받기. 자, 돈을 물려받는 것은 자, 뭐, inheriting money 전체가 동명사의 주어로 쓰였죠. 그래서 단수 취급하니까 has 주의하시고 자, 돈을 물려받는 것은 has once again 다시 한번 삽입절이요. 자, has become 되어버렸다 결과형법이죠. 현재 완료에 결국 됐다 쌌다 이런 느낌이요. 자, more common 더 흔한 흔한 맨날 흔한 일이에요. 더 흔하게 더 흔한 일이 됐다. 흔한 그래서 패스까지 썼네요. 흔한 통로가 되었는데 자 to was 어디에죠? 부에 자 then 저 working 일하기보다는 할 열심히 자 according to는 따르면이죠. 자 토마스 피케티 누구지 모르겠어요. 동격에 자 프랑스의 자 프렌치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 에이? 경제학 자 네, 따르면은 자 이거 누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무슨 경제학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자 여기서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시면은 자 동명사에 ing 하고 자 그 다음 working 하고 지금 비교급으로 쓸 때 형태일치 지금 ing ing 동명사 형태일치 시켜줘야 됩니다. 자 this is because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아 뭐냐면은 부의 세습 라고 하겠습니다. this 자 부의 세습이란 것은 자 왜냐하면은 저 few people 소수의 사람들이 저 일단 접속사 because 자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majority 이것도 빈칸 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대다수 자 대다수의 돈을 그리고 더 interest 이게 주어죠. 자 interest는 이자 이익이란 뜻이 아니에요. 경제학 용어로 이자인데 그래서 대생략 구조예요. 자 이자나 they earn on this rest까지 자 그들이 받는 자 버는 뜻이죠. 얻는 얘기 그냥 부탁 써야 되겠다. 얻는 자 on this rest는 뭐예요? 물려받은 돈 그들이 물려받은 돈으로부터 받는 이자가 is growing 증가하는 중인데 faster 더 빨리 than the economy 경제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it is situation 그것은 상황인데 유사한 자, 그래서 similar 2까지 자, 유사한 상황이야. 자, 대시 말하는 것은 여기서도 똑같이 뭐냐면 상황 situation이요. 뭐 성화거든요. 상황 자, 상황인데 of early 초기죠. 19세기 초의 상황과 유사해. 자, when 그때 자, 관계 부사 썼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자, 19세기 일단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니까 when으로 썼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자, 그때 the only way가 주어져. 유일한 방법인데 자, for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가난한 사람들이 자, to become이 준주어죠. 자, 부유하게 되는 유일한 실제 방법은 자, was 단수로 썼습니다. was to marry 동격으로 쓴 보호의 to 부정사 명사정용법 A equal B죠. 그래서 유일하게 흑수저 탈출은 결혼이다. 그래서 동격으로 썼던 여기 was가 지금 이 형식 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to marry 보호로 결혼하는 것이었는데 부유한 사람과 자 오늘날 rich people이 부유한 사람들은 inherit 아까도 나왔죠. 이거 물려받는데 more money를 더 많은 돈을 than average worker 평균 일하는 사람들이 earns 버는 것보다 자 중요한 건 in the lifetime이에요. 평생 버는 것보다 한 방에 다 물려받는단 말이죠. 자 they have been transferring 그래서 어이구 잘못했네요. 자 have been transferring 이렇게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이죠. 그래서 they가 말하는 건 누구냐면은 물려받은 아 물려받은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물려주는 부자 들은 have been transferring 이것도 빈칸에 넣을 수 있죠. 트랜스포머 하시듯이 transferring 하는 중이다. 전달 하는 중이다. 자 그들의 돈을 자 from A to B겠네요. 읍스 이거 색깔이 또 틀렸네. 자 from A to B로 A에서 B죠. 한 세대에서 1세대 1세대에서 이렇게도 되겠다.
So another 다른 세대로 4 years 수년 동안. 자, this practice는 이러한 관행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항상 넣어서야 돼요. 부의 세습하는 관행까지. 자, 부의 세습을 하는 this practice. 자, 관해가 아니고 관행이죠. 왜 이래 이거? 자, 관행은 자 keep wealth 유지시키는데 부를 자 within 이것도 빈칸 느낌 들 수 있어요. 내부에서요. outside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바보 같은 문제는 안 나겠지만 자 within a small number로 보여 작은 숫자예요. 자 of families 작은 숫자의 가족 내부에서 막 우리끼리만 inner circle이죠.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저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네모칸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네요. 결과적으로 자 사회적인 또 중요 단어 나오네요. 제일 중요 단어는 inequality. equality의 반응이죠. 여기서는 not equal이죠. 그러면은 불균형 들어갔다. 불균형은 is increasing 증가하는 중이고 사람들은 are no longer 부정어예요. 더 이상 motivated 되어지지 않는다 수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motivated는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되어지지 않아.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부자들이 한 방에 물려받아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 더 이상 동기부여 되지 않는데 자, to work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자, 그래서 답이 부의 세습으로 인해 사회적인 불평등 아까 핵심어 여기죠. inequality가 커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더 뭐 다 때려잡을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부유한 놈들의 밑에 붙었고 그거를 도와주는 쓰레기들이 먼저 정리돼야지 이게 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건데 너무 체력이 커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프락스 경제학자가 실제로 이 사람이고 나도 한다 그거는 너만하냐. 자 여튼 소재는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빈부격차의 증가.